나 코카콜라의 온게임 레스터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게임 레스터리그의 재미입니다. 어떤 선수가 새로운 스타로 탄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이창훈 선수. 이야, 대단한데요. 완전히 이 실력이 농익을 대로 농익어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이렇게 이창훈 선수 이대로 진행만 되면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대로 하다가는 드랍십에는 혹시 당할지 몰라. 드랍십에 대한 대비 딱 해놓고 자기가 짜놓은 대로 쫙쫙쫙 진행하고요. 예, 그리고 오버로드 페이크로 이렇게 해서 머린들 유인하면서 히드라 러커로 반대쪽에서 건물 파괴하고 뭐 이런 뭐 지능적인 플레이 등등. 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주목할 선수 탄생했다고 네.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말이죠. 네. 오히려 이훈재 선수가 신예고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이창훈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거의 그 이훈재 선수의 움직임을 다 훨이 읽고 거기에 몇 번에 걸친 페이크 그게 적재적소에 사용이 된 페이크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그가 항상 테란에게 그 강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점. 네.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창훈 선수 돋보이네요. 야, 지난 시즌에 장진남이라고 하는 저그의 고수가 탄생을 하더니 예. 이번 시즌에 이창훈 선수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C조의 경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D조의 경기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조의 4명의 선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D조입니다. 임성춘, 이근태, 박경태, 정유석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선수는 임성춘 선수 그리고 정유석 선수가 바로 이충희 선수가 군대 입대 때문에 네, NC 마린 정유석 선수 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관계로 정유석 선수가 그 치열한 그러니까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태아 선수들끼리 모인 네. 14명의 경기에서 유일하게 한 명 올라오셔서 그렇죠. 정유석 선수죠. 자, A조 이렇게 4명의 선수인데 A조의 D조의 예. 이 4명의 선수들 양상을 좀 간략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누가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선수는 임성춘 선수죠. 역시 여러분 임성춘 선수 지금 뭐 프로토스가 두 명밖에 못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임성춘 선수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요. 엄청난 자신감 보이고 아, 그 자신감의 끝이 어디냐? 그렇다면 목표가 어디고 뭐 어디까지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당연히 결승은 간다. 예, 엄청 연습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임성춘 선수가. 네. 굉장한 자신감도 보이고 있고 진짜 실력도 끝내주는 선수죠. 예, 그리고 참 그 어떤 대회도 이렇게 보든지 참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선수들이 좋은 성적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정유석 선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예, 저 방금 전 경기에서 그 이창훈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니까 예, 이근택 선수 예, 그리고 뭐 한 명 누구죠? 박경태 선수 예, 박경태 선수 예, 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D조의 첫 번째 경기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에 나서냐 함께 보시죠. 네, 임성춘 선수 뭐 한방 러시의 대가 또는 뭐 움직이는 하이템플러 그만큼 하이템플러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의 희망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이근택 선수. 이근택 선수 역시 메이저급 대회는 신예입니다. 이 선수는 저구 유저인데 이 장진남 선수의 쌍둥이죠. 장진수 선수를 꺾고 올라온 예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임성춘 선수야 뭐 잘 아실 테고 지난 시즌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근택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근택 선수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A조의 박태민 선수의 사부입니다. 오, 아, 그러니까 네. 박태민 선수가 이 이근택 선수에게 스타를 배웠고요. 예, 그러한 점 있고 이 선수는 프로토스로 출발했다가 이제 그 맵에 따라서 혹시나 상대가 테란일 경우 간혹 프로토스로도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근택 선수의 특징은 저그 대 저그가 또 상당히 강한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은 새로운 국민 맵이라고 불리우는 네오 정글 스토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뭐 네오정글 스토리 예, 맵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정글 스토리를 포함해가지고 이 맵에서 저그와 프로토스가 10번을 싸웠어요. 네. 예, 10번을 싸웠는데 5대5입니다. 예, 5대5이고 뭐 물론 지난 대회 한비소프트배에서는 3대2로 저그가 우세를 보이긴 했는데 오리지널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 변천사를 겪었지만 저그 대 프로토스라 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 사실 상관없게끔 변했거든요. 예, 그런데 5대5를 보이고 있으면 참 뭐 팽팽한 것 같고 1.08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자, 임성춘 선수, 이근택 선수,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오늘 경기 중에서 테란이 경기에 나서지 않는 유일한 경기네요. 아, 예. 네, 프로토스와 저그의 임성춘, 이근택 두 선수의 D조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홈게임 네스타리그 D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임성춘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대결. 자, 임성춘 선수입니다. 잘생겼어요. 예. 자, 임성춘 선수 이번 시즌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률도 꽤 좋죠. 예, 임성춘 선수를 또 특히나 직접 보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야, 직접 보니까 정말 잘생겼구나. 예, 이런 감탄사들을 예, 내뱉더라고요. 네, 자, 임성춘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나선 이근택 선수. 그러나 스타크래프트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임성춘 선수가 잘생겼다면 이근택 선수는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뭔가 분위기 있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성춘 선수, 이근택 선수 과연 첫 경기 어떤 선수가 승리를 따낼지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 두 선수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맞붙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임성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성춘 선수의 진영은 약 5시, 예. 6시 쪽에서 5시 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근택 선수 저그, 이근택 선수는 11시. 이 테란의 경기를 지난 시즌까지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시즌 들어 테란 경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번 예. 경기는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 예, 지금 이런 상태로 이 위치가 지어지게 되면요, 러시거리가 제법 멉니다. 예. 예, 제법 멀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그가 본진에서 원회 처리의 스퍼닝을 짓는 게 아니고 투회 처리 이후에 스퍼닝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본진에서 그냥 쓰리의 처리까지 만든 다음에 스퍼닝 풀을 지어도 예, 정상적으로 이 그 투게이트 체제로 간 이 프로토스조차 질러러시로 큰 타격을 못 준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특히나 이렇게 멀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런 식이라면은 만약에 그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빨리 이제 대각선이라는 걸 알아차린다면은 원게이트 원가스 체제, 빠른 테크트리에 프로토스를 선보여도 임성춘 선수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원게이트 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질럿이 너무 늦는다든지 너무 소수라든지 이럴 때 뭐 이근택 선수가 빠른 저글링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게 되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이근택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그 탤런트 배두나 씨를 닮았어요. 배두나 씨는 여자죠. 그렇죠. 네. 네. 이 이근택 선수의 스타일은 일단 뭐 유닛의 양보다는 상당히 또 역시나 저그유저답게 초반 저글링, 유닛 컨트롤에 상당히 비중을 드는 스타일인데 단점이란 역시 뭐 어떤 결정력이 약하다, 테란 상대로 약하다는 점이 단점이겠습니다. 아, 참 이근택 선수 입구 쪽에다가 지금 두 번째 해처리 짓고 있는데요. 저해 처리가 완성된 이후에 해처리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소금 콜론이 짓게 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참 뚜기가 난감하죠. 자, 임성춘 선수의 프로브가 정찰을 왔습니다. 이근택 선수의 진영을 정찰하고 있는 임성춘 선수. 네, 지금 원게이트로 가네요. 네, 뭐 임성춘 선수가 그 이 맵에서 이제 예선전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예, 예선전을 칠 때 그 이번 대회에서 뭐 지난 대회에는 예선전을 무패로 예, 그 치르고 올라온 선수가 아마도 6명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예선전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린데 그 3명이 이제 누구누구냐면요. 임성춘 선수. 예. 그리고 홍진호 선수. 나머지 한 명이 누구죠? 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그 예선에서 저그를 2대0으로 프로토스를 2대0으로 그리고 테란과 저그를 선택한 차호영 선수를 한 번씩 이렇게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그를 세 번을 상대로 해갖고 올 스트레이트로 이 임성춘 선수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이겼느냐 보통 이렇게 물어봤더니 항상 원게이트 원게스 체제로 가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새로운 시즌이 개막이 돼도 팬들의 성원은 변함이었습니다. 아셉 메가입 스테이션 벌써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와서 경기 관전을 준비하는 그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정글 스토리가 본진에 가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보통 이제 러커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의외로 그걸 역이용해서 미탈리스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네. 임성준 선수 질럿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찰을 온 드론을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 6연승으로 예선을 통과한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예. 성준모 선수죠. 그렇죠, 예, 성준모 선수였네요. 네. 아, 임성준 선수 풀업으로 굉장히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네요. 예, 정말로 예 생명력이 긴. 아, 드디어 예, 잡혔군요. 아, 그렇죠, 트릭이었네요. 아, 이제는 말이죠. 아, 저런 정도 트릭은 이제 기본이에요. 쉽게 주진 않아요. 야, 이 전 경기에서 그 이윤재 선수와 이제 경기를 펼쳤던 이창우 선수가 예, 저런 트릭 한번 쓰고요. 네. 예, 그리고 과거에 그 누구였습니까? 박효민 선수가 예, 이 그때는 오리지널 정글 스토리였죠. 하나로 프리첼베였던 것 같습니다. 프리첼베 때 박효민 선수가 기욤 패트리 선수를 상대로 할 때 러커로 가는 듯 히드라리 스탠 이렇게 짓고 있다가 기욤 선수 그 예, 질러신가 일꾼을 파괴한 이후에 뮤타로 전환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긴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욤이 예. 거기에다가 리버로 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렇죠. 예, 기욤 패트리에서 완전히 그때 말렸었죠. 그 페이크에. 근데 글쎄요. 임성춘 선수는 경험이 워낙에 많은 선수다 보니까 예, 그런 식의 페이크에는 좀 네, 저글링 러쉬. 자, 짓고 있는 스타게이트 공격합니다. 네. 질러 수비 옵니다. 발업된 저글링을 이용해서 게릴라전.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그 뒤에 오는 미탈리스크를 이용한 예, 그런 전술이죠. 네. 발업 저글링. 계속 스타게이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그 특히나 히드라리스크 쪽으로 예, 태클을 전개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스파이어 쪽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커세어를 보유하면 좀 귀찮죠. 네. 아, 그런데 그 로보틱스를 지은 것은 러커라는 생각을 좀 가정한 건가요? 아니면 뭐 자신의 언덕 멀티를 뛰기 위함인가요? 아, 러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억조 버터리를 지었습니다. 자, 커세어를 만들어낸 임성춘 선수 커세어. 아, 날리면서 예. 오버로드를 사냥합니다. 스타게이트는 겨우 지키긴 지켰는데 글쎄 소수의 커세어 정도는 뭐 스콜지 뮤탈리스크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 나오는데요, 뮤탈. 예, 아. 그리고 이근택 선수가 마음 먹고 예 두드려 준다면은 HP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스타게이트 사실 그렇죠. 예, 희생 감수하면서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스타게이트를 공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다 더 이상의 어떤 포지나 더 이상의 어떤 템플러 계열로의 발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이근택 선수 경기를 묘하게 이끌어갑니다. 예, 임성춘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자신의 그 이야 이거 이거 기억나는데요? 너무 큰 타격이죠 이거. 자, 공격. 자, 수비라인 전이었으니까 드라이브도 없는 상태. 황금빛 거세어가 날아옵니다. 야, 예, 뭐, 예. 임성춘 선수 피해가 큰데요. 그러고 피해 엄청나네요. 그래도 뭐 드래곤과 커세어가 조합이 돼가지고 뮤탈리스크 상대해주면은 네. 예, 뮤탈리스크가 그 유닛들과 싸움을 해줄 수는 없죠. 예, 지금 스컬즈가 날아오고 있는데요. 스컬즈 날아와서 요거 패스 못하는군요. 자, 그러나 예, 아무튼 프로브 피해가 지금 아주 예. 크네요. 재미 볼 만큼 맞죠, 이근택 선수. 아, 그리고 임성준 선수 지금 리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멀티. 네, 뮤탈리스크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로보틱스 서포트를 잡았던 거거든요. 자, 질럿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임성춘 선수가 그 옵저버를 오히려 요즘 보면은 늦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리고 템플러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질럿 드래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저그 유저들을 많이 좀 예, 잡아왔다고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 이근택 선수가 완전히 허를 찔렀네요. 아, 그리고 또 빈집. 아, 저글링 예. 빙 돌아서 질럿 뒤쪽으로 들어가. 아, 중간에 드래곤과 만납니다. 아, 예. 무시하고 들어가야죠. 자,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저 저글링 이용해서 오히려 또 몇 안 남은 또 트러블을 일꾼, 또 잡아야죠. 그렇죠. 자, 저글링 넷. 아, 스타게이트 공격합니다. 스타게이트 위험합니다. 아, 질럿 승리하네요. 파괴되네요. 깨질 듯. 자, 깨졌습니다. 스타게이트. 예, 임성춘 선수는 또 황급히 템플러 계열, 지금 아코까지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네, 뮤탈리스크 숫자 점점 늘어나는데요. 더 이상 커세어를 확충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뭐, 아코까지 만드는 단계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죠. 왜냐면 원게이트 원가스 체제로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또 역용해서 이제는 뮤탈리스크보다는 또 히드라나 러크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정말 힘들어지죠. 야, 이근태 선수. 야, 양 선수의 경기 재밌는데요. 이근태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저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올라왔는데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프로토스가 지금 멀티도 없이 지금 뭐 파괴가 뭐 되긴 했지만 스타게이트 있었고요. 가스가 많이 드는 건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예, 스타게이트 있었고 로보틱스 퍼실러티, 서포트 베이, 옵저버터리, 예, 시타델 어브 아둔, 예, 거기다가 템플 어카이브까지. 그 프레피콘과 그 아비터 트리뷰널이 없다 뿐이지 프로토스가 지을 건물 다 졌거든요. 네. 멀티 없이 프로토스가 예, 저렇게 많은 쉴드베트 흘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커세어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수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예, 뭐 커세어들이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가면서 주파랑 싸워주면 예, 뮤탈리스크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근택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히면서 멀티도 했겠다. 이제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만 모아서 오면 정말 힘들어지죠. 히드라 이제. 나오죠? 네, 히드라 나옵니다. 또 멀티를 늘립니다. 이근택 선수. 야, 대단한데요? 네, 뭐 얼굴만 시내지 실력은 전혀 시내가 아닌데요. 이근택 선수의 경기 모습. 앞서 경기를 펼쳤던 이창훈 선수만큼이나 완성도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진짜 임성춘 선수의 의도가 과연 뭐였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약간 드는데요. 임성춘 선수? 예. 완전히 속은 거라고 그렇죠. 밖에 말할 수가 없나요? 근데 또 이제 임성춘 선수가 또 한방러시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죠. 네. 아, 그러나 임성춘의 한방러시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템플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진작부터 옵저버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러커가 그렇게까지 두려운 상황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아, 근데 지금 또 임성춘 선수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 또 실수하는 측면이 뭐냐면은 뮤탈리스크만을 생각해서 또 아콘만을 만들었거든요. 히드라에 대한 대비 하이템플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러나 그런 대비까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예, 자원 상황이 예, 자, 옵저버를 좋지 않을 테고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한방 러쉬가 나올 것인지. 네. 임성춘 선수 자신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아니 뭐 옵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히드라보다는 오히려 뮤탈리스크나 저글링이란 측면에서 아콘 두 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예, 옵저버가 있으니까 뭐 예. 그 러커, 아, 그러나 러커를 예, 옵저버 시야 확보된 가운데 파괴를 시켜 준다라고 할지라도 드래곤이 시야 확보된 가운데 러커 파괴하는 거하고 저런 이 그 근접 공격 유닛들이 파괴시켜주는 거하고는 예, 의미가 다르거든요. 옵저버까지 잡아냈네요 지금. 옵저버 없는 상태죠. 옵저버 없습니다. 그냥 선수 그냥 밀어붙여보는데요. 예, 러커를 무시하고 지금 가려고 했던 생각 같은데요. 네, 뮤탈리스크와 러커 저글링. 예. 뭐 러커는 이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주는 유닛도 아니기 때문에 버로우가 되면은 뭐 지나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도 꼭 안 될 거는 사실 없기는 없으니까. 아, 이거 뚫는데요. 본진으로 그냥 가야죠 임성춘 선수. 아, 그러나 성큰 콜론이 둘. 이거 뚫겠는데요 잘하면. 자, 질럿 앞세우고요. 아콘 뒤. 자, 질럿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기서 러커 변태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프 쪽에다가. 아, 정말 지능적이네요. 야, 진짜 러커 변태를 함으로써 예, 질럿들과 그 아콘의 진로를 봉쇄했죠. 예, 그 좁은 입구를 갔다가요. 섬세한데요. 이근택 선수. 야, 저런 플레이는 이 머린들의 이 진로를 찾아라는 이런 형태로 대테란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대저그전에서의 대프로토스전에서의 예 저런 플레이는 진짜 처음 보네요.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글링. 야, 이근택 선수 말이죠,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 조율하는 능력 탁월합니다. 네. 다시 저글링을 이 야, 얘 못 막겠는데요. 아, 네, 던져주고요. 뮤탈리스크 공격합니다. 영러시를 감안하고라도 멀티를 할 수밖에 없는 임성춘 선수 입장이었죠. 그렇죠. 네. 네. 이근택 선수 그 뒤를 이어서 후속 저글링 또 달려갑니다. 아, 지금 뭐 멀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근택 선수 굉장히 유리하네요. 그러면서 네. 또 절대 서두르지 않는데 지금 임성춘 선수가 다소 이제 예, 무리스러운 느낌이 들래도 불구하고 그냥 좀 예, 우악스럽게 러시를 해본 게
자신이 멀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바로 거들어옵니다. 예, 안 그래도 비싼 프로토스 유닛을 저렇게 자원을 소비하게끔 만들었네요. 이근택 선수가. 야, 질럿밖에 없는 상태예요. 역시 예, 온게임 내 스타리그의 예, 진짜 신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뭐 들어갑니다. 정우링 앞세우고요. 예, 일단 아폰과 드래곤 질럿인데요. 러커 셋. 동시에 걸어다니는 상태로 공격. 저글링은 모두 해치웠습니다. 자, 러커 파괴합니다. 결국 이거 지금 뭐 막다가 경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임성춘 선수. 그렇죠. 야, 글쎄요.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어떤 역전을 한다라는 개념의 경기라면은 저그가 멀티가 10개고 프로토스는 멀티가 3개. 7개 차이가 나더라도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 상태의 얘기지. 지금처럼 가난한 상태에서는 참 역전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병력도 있어야죠. 지금 병력도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이근택 선수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중반 이근택 선수 쪽으로 경기가 많이 기운 듯한 그런 예. 느낌인데요. 그러나 혹시 프로토스의 그 강력한 힘을 앞세운 한방 러시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력이 너무 많네요. 차이가 너무 예. 크네요 지금. 야, 이근택 선수가 이 경기 잡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 우승을 자신하다시피 한 임성춘 선수인데요. 네. 러커 숫자 좀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패치 때문에 러커가 하이템플러 사인을 쓰면 한 번에 안 잡히니까 러커가 나오면 거의 프로토스가 이게 힘들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땀이 송송송을 맺혔습니다 임성춘 선수. 예, 물론 뭐 버로우 되기 전에 뭐 한두 대 정도 때려준 다음에 뭐 스톰을 쓰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파괴시킬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 이대로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은택 선수 지금 임성춘 선수의 자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가 좀 나타나네요 지금. 예, 예. 굉장히 위험한데도 야 임성춘 선수 좀 눈물겹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근택 선수가 뮤탈리스크들 보유하고 있는데 언덕에다 멀티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정말 기적적으로 임성춘 선수가 저 앞마당 멀티만 또 지켜낸다면 모르는 거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예. 예. 근데 히드라디스크 이게 쉬울 것 같지가 사실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근택 선수는 그냥 물량 공세죠. 그렇죠. 계속해서 임성춘 선수의 유닛하고 자신의 유닛을 맞바꾸기만 해도 경기를 자신 쪽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닛 엄청나게 퍼부어갖고 임성춘 선수 멀티 완성되기 기다려서요. 넥서스 딱 완성됐을 때 거기 파괴시키면 정말 허무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드라니스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넥서스가 거의 완성될 타이밍이 됐는데요. 자, 눈물겨운 자 특공대 유닛들로 이곳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질럿과 아콘 드래곤 사이언이스톤 사용해야죠. 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 지금 에너지가 아직 안 모인 상태였는 거죠? 네, 넥서스 만들어졌는데요. 자, 저 넥서스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예. 관건입니다. 사이언이스톤 뒤로 후퇴. 이근택 선수 유닛 컨트롤도 정교합니다. 자, 짓고 있던 보통 캐논 없애고요. 자, 이다니스 공격합니다. 예. 질러, 예. 드래곤. 보통 캐논 쪽 사정권 안으로 좀 왔었어요. 아콘 없죠, 아콘. 아콘 깨졌습니다. 자, 이다니스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거 깨지면 경기 그대로 끝납니다. 힘드네요. 예, 보통 캐논 파괴됩니다. 예, 넥서스. 옵저버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저 스컬지까지 보내는 여유를 보이고 있네요. 네, 넥서스, 넥서스 위험합니다. 땀 엄청 흘리네요. 아,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넥서스 깨졌습니다, 넥서스. 자, 임성춘 선수 희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하이템플러 하나 그리고 질러 예. 몇 마리가 고작인데요. 끝내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지금. 네, 임성춘 선수 아 경기는 그렇었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야, 1.08 나온 이후로 저거들이 암울하다 암울하다 소리 많았는데 야 오히려 그냥 뭐 신인 저그 유저들이 예 진짜 뭐 저그가 암울하지 않아 예,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아요. 스트를 지으면서 예. 방금 전에 그 이창훈 선수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근택 선수 역시 끝까지. 아, 예, 그렇죠. GG 임성춘. 이야, 임성춘. 이번 시즌에 결승 진출을 장담했던 임성춘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신의 스타가 탄생합니다. 이근택 1승. 와, 이근택 선수 거의 완벽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예,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뭐랄까요. 애초에 사전 전략의 차이로부터 이제 승부가 확 갈린 건 아니었지만 진행되다가 순간적으로 탁 어떤 이 반짝하는 이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으로 완전히 승부가 갈렸습니다. 네. 임성춘 선수 완전히 속았죠. 이근택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니까요. 아름답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단 그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저그가 뮤탈이냐 히드라 럭커냐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 짓고 시작하면 그야말로 반 이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고 편하게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저런 트릭을 사용해버리면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났을 때 자원 소모가 저렇게 극심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D조의 이근택 선수 또다시 무시할 수 없는 다크호스로 떠오릅니다. 이야, D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성춘 선수 참 어려운 싸움을 펼쳐야 되겠죠? 네, 뭐 그러나 뭐 임성춘 선수가 그 예 결승 진출을 장담을 한 거지 예 전승을 장담을 한 건 사실 아니었으니까 예 네. 첫 판 뭐 졌다고 해서 예 8강 못 올라간다는 건 사실 없으니까요. 뭐 한 가지는요, 이 경기 시작 전에 그 이근택 선수하고 임성춘 선수 모습 딱 보니까 마치 가장 남성적인 선수와 여성스러움을 가진 선수가 맞붙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글쎄요, 부드러운 전략을 사용하던 그 이근택 선수가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 건가요? 글쎄요. 자, 오늘 코카콜라 배운 게임 내 스타리그 개막일을 맞이해서 네 경기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기대대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성준모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대결,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 이 경기 참 볼만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장진남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대결, 그리고 박경태 선수와 정윤석 선수가 또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2주차를 맞이한 코카콜라 배운 게임 내 스타리그 또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하겠죠. 네. 네. 오늘 첫 경기, 첫날 경기를 쭉 중계를 했는데 느낌 어떠십니까? 뭐 신선하네요. 신선하고 진짜 강하게 느껴지는 게 온게임 내 스타리그는 정말 전략 싸움이구나. 네. 예, 그걸 또 확인했습니다. 한번. 네. 이번 시즌도 기대할 만하죠. 항상 그 처음이라서 경기가 어떨까 이런 부담과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막상 또 펼쳐 놓으니까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네요. 네. 자, 계속 기대해 주시면서 석 달 동안 진행되는 게임계 드라마 코카콜라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는 온게임 넷과 스포츠조선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코카콜라와 한국 프로게임협회 그리고 KBK에서 후원을 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삼성동 아셈 메가웹 스테이션에서 여러분께 전해집니다. 자, 과연 이번 시즌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간혹 그 케이블 TV 아직 가입을 안 하셔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네. 우리 시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 감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게임넷과 게임맥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VOD로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앞으로 펼쳐질 멋진 경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날 경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99년 그 재작년이군요.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네, 토니버스 시절부터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벌써 뭐 6, 6회, 7회 이렇게 오면서 정말 온게임 내 스타리그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뭐 그러한 발전의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았던 예,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과 예, 열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한번 좀 밝혀보자, 무리로 한번 뛰어보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칭찬합시다. 예,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은 아닌가요? 예, 예, 아무튼 뭐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첫 타자로 예, 제가 예,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엄재경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제가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칭찬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온 많은 출연자들 그리고 뭐 PD분이라든지 어떤 이 카메라 감독님들 뭐 각종 스태프분들 뭐 선수들도 있고 등등 뭐 많은 예, 그 어떤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일감으로 탁 떠오르는 사람이 그 지금 한비소프트 예, 프로 게임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재균 감독. 예, 이었습니다. 예, 이재균 감독 그
예, 강동경 선수와 함께 그 진해에서 예,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면서 이렇게 처음 올라왔을 때가 참 눈에 선한데 예, 뭐 감독으로서의 자질 같은 것을 아주 거의 뭐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굉장히 잘 다독하면서 어떤 뭐 분쟁이라도 뭐 발생할 것 같으면은 아주 이제 참 중립적으로 잘 해결을 하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 예. 뭐 금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정신적인 여건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이재균 감독이 스타 메이커 아닙니까? 예, 이재균 감독 휘하에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죠. 강동경 선수, 뭐 김동수 선수, 이윤재 선수 등등 해가지고 예, 뭐 이러한 예, 그 훌륭한 감독 예, 이재균 감독을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소프트 감독직을 맡은 이재균입니다. 이번에 그 칭찬 릴레이라는 코너가 하나 있던데 거기서 엄재경 해설위원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조만간 밥을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선수 관리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팀이나 그 감독이나 매니저분들 다 능력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선수 관리 능력이라고 해봐야 게이머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뭐 5살, 10살 차이 나는데 애들한테 거의 그냥 맡은 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애들이 뭐 힘들어할 때나 시합 전에 긴장할 때 그럴 때 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선수 관리의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칭찬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주간사인 게임맥스에서 일하시는 강석진 씨라는 분인데 무슨 잡다한 잡이 줄려도 화 한번 내지 않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방송인데 그 어려운 생방송에 자료도 뽑아서 주시고 감독들한테 꼭 일일이 전화해서 선수들 몇 시까지 나오라고 연락 꼭 해주시고 정말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진 씨를 저는 두 번째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